마크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5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마크 베이스 앰프 시리즈를 쭉 달려볼 거예요. 저희가 뭐 앰프 시리즈를 그렇게 막 5개씩 달리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한데 예전에 뭐 럼블 시리즈, 그 이전에 뭐 암팩 시리즈 막 이렇게 좀 중요한 모델들을 이렇게 조금 많이 다루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마크, 사실 어떻게 보면 마크가 진짜 중요한 베이스 앰프인 게 저희가 평소에 시연하는 게 바로 마크 베이스죠. 네. 앰프 헤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리틀 마크 2 사운드, 마크가 약간 착색된 사운드를 늘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더 익숙한 소리가 날 수도 있을 그런 베이스 앰프 시리즈인데 첫 시간부터 해서 사이즈별로, 구성별로, 가격대별로 쭉 올라가는 점입 가격 시리즈로 이번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시간에 지금 이렇게 아주 조그만 베이스 앰프가 앞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똘똘이냐? 똘똘이 아니에요. 똘똘이는 아니죠. 이거 가격 엄청 비쌉니다. 똘똘이는 아니에요. 이게 할인가 기준으로 지금 599,000원이에요. 럼블 것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형인데 그냥 크기만 작다. 즉 뭐냐? 이거는 비싼 아동복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마이크로 마크 801 60W짜리 599,000원이고요. 그냥 이번에 어떤 시리즈를 할지 쭉 한번 훑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리틀 마크 250 블랙라인, 요거는 앰프 헤드인데 요거는 저희가 캐비넷, 마크웨어 베이스 캐비넷 뉴욕 151 블랙에다가 얹어서 들어볼 거예요. 요거는 할인가 449,000원짜리 헤드입니다. 그 다음에 마크 베이스 다시 콤보로 돌아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크기가 좀 많이 커져요. 세 번째 시간에 250W,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500W로 갑니다. 세 번째 시간에 JB 플레이어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가 849,000원.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CMD 121H는 500W인데 위로 좀 길어요. 그게 할인가가 1349,000원. 그냥 권속가가 170 가까이 되고요. 1686,000원.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102P, 이거는 옆으로 넓습니다. 이렇게. 정가가 199,900원. 200짜리란 얘기죠. 그다음에 할인가가 159,900원에서 하이엔드 아예 공연장에서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 리뷰하기 전에 이거를 지하에서부터 여기까지 옮기는 게 오늘 리뷰에 가장 힘들었던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 옮겨놓고 한 30분 동안 땀을 흘리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하느라 네, 오늘은 뭔가 약간 기운이 쭉 빠진 상태로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다행히 그래서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점 커가는 그런 네. 마크 베이스의 사운드를 여러분들 순서대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마크 가볼게요. 마이크로 마크 60W인데 이게 가격이 599,000원. 생각보다 비싸죠, 크기에 비해서. 네. 이거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27cm, 26cm, 26.5cm 뭐 이래서 완전히 그냥 정육면체, 주사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는 8인치짜리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다인 거예요. 예, 속이 꽉 찬 겁니다. 스피커로. 자, 근데 이게 똘똘이가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사운드 퀄리티가 좋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퀄리티. 그리고 이거는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구멍 두 개, 노브 두 개. 구멍은 인풋, 베이스 인풋과 옥스인 35잭, 55잭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 그 다음에 VPF, 이게 뭐냐? Variable Pre-Shape Filter 해서 미리 쉐입을 잡아놓은 그런 필터를 여러분들이 EQ를 상세 조작하지 않고 원노브로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UK에서 US로 가는 그런 느낌의 EQ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뒤쪽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스피커 아웃풋, XLR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라운드 리프트, 그리고 인터널 스피커, 그리고 스피커 아웃, 뭐 폰, 그리고 전원까지 다양한 연결 단자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잘 숨겨놨죠. 잘 숨겨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오늘 시연하는 베이스는요. 네, SR1305입니다. 1305 모델 프리미어 5현 베이스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이 VPF 오프로 해놓고 중간까지 왔습니다. 자, 이미 아주 힘있는 이거 생각보다 밀고 나오는 힘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딱 12시인데
자, 괜히 60W가 아니죠. 자, 쭉쭉 올라갑니다. 와, 이거 그냥 와,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네요. 지금 방금 부르릉 떨리는 거 들으셨죠? 자, 그리고 노이즈 체크해 볼게요. 네. 깔끔합니다. 줄만 살짝 잡아주시겠어요? 네, 깔끔하네요. 똑같아요. 자, 이번에는 VPF로 쭉쭉 올려가면서 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의 UK 느낌의 일단 위로 올라갈수록 쉐입이 날씬해지고 하이대역이 쭉쭉 솟아 올라갑니다. 그쵸? 약간 좀 바이탈리티가 올라가는 느낌, 생동감이 조금 좀 하이대역에서 한번 연주해볼까요? 확확 다른 사운드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이 장르에 맞춰가지고 한 군데다가 포인트 딱 잡아놓고 그 톤 그 톤 이렇게 만드시면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다 이거 두 개 다 중립으로 놓고요. 슬랩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 야, 줄여야 되겠다. 자, VPF와 레벨만으로도 이 정도까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아주 내실이 있는 사운드. 하지만 럼블보다 비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굉장히 기준이 되는 포인트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옥스에다가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답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그죠? MR과 함께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MR이랑 같이 올라가요, 볼륨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옥스 모니터까지 다 맞춰봤어요. 자, 생각보다 퀄리티 분명히 좋은 베이스 앰프이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이 차체가 작다 보니까 너무 작은 차체에다가 너무 강력한 엔진을 얹어놨을 경우에 차체가 그 엔진을 못 버텨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까 60W까지 다 올렸을 때 이 본체가 그 사운드의 60W의 그 울림을 다 못 받아내는 피지컬 같은 느낌이 쫙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완전 맥스까지 놨을 그죠. 때 말이고 맥스를 놓을 일이 거의 없고 한 요 정도까지가 거의 최고가 아니겠느냐. 거기까지 가진 않을까. 근데 이 정도까지 놓잖아요. 소규모 공연장, 작은 공연장에서 이 정도까지 갈 일도 없어요. 거의 충분히. 12시, 1시, 12시, 그렇습니다. 1시. 맥스가 12시, 1시 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연습하실 때 작은 볼륨으로 해놓고 예쁘게 마크 베이스 사운드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VPF를 이용하셔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깔끔한 EQ잉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순하고 퀄리티 좋은 거, 직관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네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피가 아주 얇은 속이 거천 만두. 피가 아주 얇은 속이 거천. 네. 토건 들으면 빵 터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 빵 뜨니까.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밥 꽉꽉 눌러 만든 김밥. 이만큼 먹었는데 배부른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쥐똥 고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쥐똥 고추. 엄청 매운. 네, 요만한데. 엄청 맵죠. 장난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점수는 뜨면 8.0입니다. 8.0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좋기는 좋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뭐 피지컬의 약간의 한계와 그리고 높은 가격대 때문에 점수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낮았으면은 럼블과 비슷한 수준의 정리가 됐으면 분명히 점수가 더 올라갔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좀 심리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집 나르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약간 내려가는 것도 있지 않나. 네. 사장님, 앰프 리뷰는 겨울에 하세요. 겨울에 무거운 앰프들은 따뜻하게. 네, 네. 저... 네. 땀이 안 멈춰.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50 블랙라인 250W 앰프를 헤드로 예. 캐비넷에다 연결해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쓰던 리틀마크와 사운드 비교를 같은 캐비넷에다가 놓고 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도 마크 베이스 앰프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